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오늘은 38일차, 회복기 8일차입니다. 빨갛죠, 지금? 오늘 아침에 발랐어요. 확실히 두번 바르니까 빨가졌네요. 이제 자주 바르면 더 시커매질 거예요. 허물 벗겨지기 전까지. 현타가 또 오는 거죠. 주기가 아마도 한 일주일 주기인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씩 허물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한 번만 더 벗겨지면 없어질 것 같아요. 있는 거 어저께 제가 이걸 찍다가 폰을 만졌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녹화 버튼을 잘못 해가지고 꺼졌어요. 어느 분이 댓글에 이게 계속 바르는 거니까 이게 허물 벗겨지고 엄청 기분 좋아서 막 그랬는데,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했는데, 추천을 해야 되나요, 말아야 되나요?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거기다 다셨더라고요. 진짜 왜 좋은 건 소문이 금방 가잖아, 나가잖아요. 근데 얘는 정말 소개 잘못했다가는 평생 원망 들을 수 있어요. 38일차인데 얘네 둘은 확실히 60일차 되면 없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고요. 얘는 잘 모르겠어요. 얘랑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. 그 기미가. 살짝만. 어느 분은 이거 쓰고 60일 뒤에 버리신다고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이 라인 밑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, 이렇게 보면 보이죠?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어차피 요만큼 짜고도 남거든요. 그럼 면봉에다 그냥 해도 되겠어요. 어차피 남으니까 힘들게 이거 안 깎고 주변까지 넓어지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렇죠. 아, 그리고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각질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회사 홈페이지에 Q&A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. 3일에 한 번씩 젖은 천으로 이렇게 서서서서 문질러서 제거해 주라고. 근데 100번쯤 같이 하얗게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.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,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싱글 여신님 베이비 면봉으로 하시던데, 베이비 면봉이나 봐요. 올주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다 30일차 넘어가시고 이제 거의 준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.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다 비슷해요.
득보다 실이 많다.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 안 한다. 살짝 따끔거립니다. 얘 두 개는 이제 안 발랐어요. 얘네는 끝나가지고 되게 얇은 거라 금방 끝났네. 얘네 한 번 발랐어요. 얘는 좀 오래 가고 얘네도. 다른 데를 여기 또 여기 뭐 있죠?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? 자꾸 보인다니까 이렇게 한, 여기 있죠 여기. 눈주위라서 안 할래요 거기. 엄청 피부가 얇아가지고 아마. 근데 어느 분은 또 이렇게 눈주위 하셨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금방 없어졌다고. 여기 한번 해볼까 좀. 한번 해볼까요? 타마노 오일 발랐었는데 계속. 죄송해요. 저희 집에 방음이 화장실이 좀 안 돼가지고. 여기 또 뭐 났어요. 이게 알로에 때문에 난 건가? 얘도 나고. 바를까요 말까요? 이게 종같이 되죠 지금. 아 이건 요렇게 될 텐데 이렇게. 티 안 나죠? 이 정도는 뭐 확실히 아침 바르니까 까매졌어요. 엄청 탄력했죠. 보이세요? 타마노 오일. 타마노 오일을 바르기 전에 댓글을 잠깐 보겠습니다. 제가 오전에 이 항상 새벽에 올리다가 낮에 올릴까 해서 좀 땡겼어요. 왜냐면 제가 댓글을 거의 하루치를 늦게 읽어드리는 것 같아서 땡겼습니다. 김훈학님이 현재 저도 13일차 사용 중입니다. 8일 정도는 김이나 주근깨 부근에 콕콕 찍어서 발랐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. 하루에 두 번씩 바르고 나서 알로에 수딩젤만 바르고 있습니다. 9일차에서 주근깨 김이 각질이지면서 떨어지더라고요. 어드마이어 마이스킨은 딱지를 만드는 것보다 각질을 일으켜 색소를 없애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. 8일차에서 떨어지고 얼굴 피부에 아무 트러블 없어서 지금은 이쑤시개로 눕혀서 아주 얇게 바르자마자 바로 마를 수 있는 정도의 얇은 두께로 전체 도포하고 있어요. 전체 도포한 지 5일째 얼굴이 환해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안 보이던 기미가 바로바로 발견되면서 각질이 조금씩 진행되고. 와 전체 도포 하셨구나. 일단은 13일차 하신데 현타가 없으셨으니 잘하고 계신 건 맞네요. 김인채님, 제 기미가 부분 부분 떨어지면서 그 독한 놈 35년 기미가 서서히 없어지는 듯 합니다. 진구님보다 더 일찍 시작했으니 40일 만에 독한 놈이 슬슬 도망칩니다. 피부과 시술 진짜 많이 받았고요. 잡티는 없어지는데 기미는 안 되고 더 진해졌어요.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. 김인채님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는데. 40일차 되셨으니까 제가 오늘 38일차니까 한 열흘 정도 더 보면은 한 번은 더 벗겨지면은. 아 근데 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. 얘는 큰 기대 안 하려고요. 애니킴님이 저도 1차 도포 때 엄청 부작용으로 한 번만 하고 그만하리라 했던 1인입니다. 지금은 딱 한 곳만 두 번째 사이클인데 피부가 이 세럼에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딱지가 아니라 각질처럼 얇게 생기네요. 바르는 양은 같은데 말이죠.
저는 스팟 하나씩 계속 해보렵니다. 맞아요.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게 낫고 경과 알려주세요. 우미조님이 전 동부예요. 아침에 진구님 새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뵙네요. 전 진구님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했어요. 진구님 하시는 거 보고 마음 놓고 따라가고 있어서인지 말씀하시는 현타 다행히 없었어요.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세럼은 나의 하루 일과다 이렇게 생각하려고요. 자꾸 생각하면 거울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로. 네. 다행이네요. 오늘 처음 해본 건데 따뜻한 샤워 후 마지막에 피부가 불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 손끝으로 살살 얼굴 마사지 하니까 부드러운 각질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그 회사에서 말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.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얗게 뭐가 각질 같은 게 일어나면 이렇게 살살살. 테리님이 오늘 부산 날씨 넘넘 좋아요. 도대체 이 세럼이 뭐길래. 이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죠 낮에. 부산 아 말만 들어도 좋네요. 순재이님이 이제 싱글벙글 많이 웃네요. 아마 진구 친구님 표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보면서 힘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부다비로 이사 온 지 이제 8개월입니다. 덥다 덥다 하는 여름을 처음 보내는 중인데 어제 잠시 마트를 가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너무 더워서 온도를 보니 38도. 체감 온도는 48도라고 나오더라고요. 야 이제 시작인데 48도의 체감 온도가 이거 어떻게 해요? 야,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권은자님이 1일 드라마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. 환갑의 나이에 얼굴에 잡티 제거 거울을 보는 제 모습에 남편이 하는 말 아내도 예뻐. 멋집니다. 야 늙어도 여자인지라 꾸준히 따라하려고 합니다. 아유 어느 분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너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다는데 아우 로맨티스트시네요. 원선이님이 면봉으로 점만 찍어서 했는데 그 주변이 하얗게 버진핀 것처럼 변했어요. 안에 빨갛고 겉은 하얗고 이 아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. 이렇게 사사사사 3일 정도에 한 번씩 벗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.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엄청 시원하게 제가 이게 마르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사과씨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자랐습니다. 엄청 많이 자랐죠.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. 요걸 제가 만드는 거 이 마지막 영상에 넣겠습니다. 물 줘야 되겠네. 진짜 이거 스탠드 앞에다만 이렇게 놨거든요. 햇볕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스탠드에만. 목줄은 개선해야겠습니다. 이거 타만 오일 바르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너무 빡빡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목이 빨개져요. 목이 빨개집니다. 큰일이에요. 지금 시간이 한 12시 넘었거든요. 꼭 이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. 어느 순간 라면물을 끓이고 있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 느낌. 꼭 잘 때 이렇게 누웠는데 먹방 보게 되고
진짜 큰 도전입니다. 아주 큰 유혹이에요. 얼추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한 번 더 벗겨지면 될 것 같고. 야, 얘는 진짜 오래 걸리네요. 한 번 벗겨진 것 같아요. 딱지가 한 번 앉았었고. 진짜 오래 갑니다, 얘는. 점은 진짜 신기하고. 얘네들도 두 번씩 할 때는 바로바로 앉고 그랬는데 한 번씩 하니까 더디네요, 확실히. 다 빠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 올라왔어요. 두 번씩 하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 번씩 하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 피부 상태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, 말릴 동안에? 어차피 이거 낮에 보시게 될 테니까. 저는 예전부터 진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. 진라면 맛있어가지고. 너구리도 참 좋아했어요. 면발 굵어가지고. 근데 미국 와서 너구리는 맛이 없습니다. 좀 달라요, 맛이. 그래서 오동통이라는 게 나왔어요. 오동통으로 갈아탔습니다. 진짬뽕이 나온 거예요, 진짬뽕. 드셔보셨나요? 진짬뽕과 너구리 어떤 게 맛있겠나, 그걸 제가 찍었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이거 코로나 입고 얼마 안 있어서 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때 멘탈 지키려고 시작한 거였어요, 이게. 안녕하세요, 정준입니다.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. 어저께 새벽에 비가 왔어요. 원래 이번 주에 날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는 오늘 제가 걱정이 돼요. 이 병원을 갑니다. 정기검진을 받아요. 제가 왜 이때 찍은 게 이게 3월이었거든요. 아, 4월. 4월 14일 날 올렸네요. 데일리로 이때도 했는데 왜 4월인데 아직 가죽 점퍼가 저러고 있냐면 날은 풀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2월에 멈춰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 아 이걸 다 벗겠다. 가죽점퍼도 벗고 선글라스 벗고 수염도 깎고. 아침 10시거든요. 갔다 와서 그럼 같이 이어서 제가 찍겠습니다. 아,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요. 해물 라면 끓여 먹어. 해물라면 하면 또 너구리 있죠. 미국에서 파는 너구리는 맛이 다릅니다, 한국하고. 맛이 없어요. 아, 맵기만 하고. 진짜 맛이 없어요, 미국 너구리. 그래서 나름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나름 안에다 뭘 좀 넣습니다. 김치가 덜 익어가지고 또 해물 이미 한번 해먹었어요. 모든 해물, 모든 해물과 씻어줘야 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숯불 돼지갈비집을 하셨어요, 오랫동안.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것도 좀 있어가지고. 반으로 쪼갠 게. 게를 이 해물 여기 게가 들어가니까 엄청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. 얘를 저는 해산물 알러지가 생겼습니다. 먹으면 안 되지 않냐고요? 그래도 먹어요. 좀 아, 버티고 둘 중에 맛있다. 하나는 진짜 제가 맛있다고 인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짬뽕이 맛있었어요. 진짬뽕. 너구리도 원래 좋아했는데 미국 너구리 맛이 없습니다. 저는 그냥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주얼. 안 되겠습니다. 오늘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. 아, 얼추 말랐습니다. 타만 오일을 바르고 금방 말라요. 벌써부터 이거 끝.
끝나면은 무슨 컨텐츠 할 거냐고 안 하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. 데일리를 계속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코로나 근데 또 너무 자주 보면 또 좀 지겹지 않을까요? 세럼이라는 것 때문에 동지애가 생겨서 자주 보면 재밌겠지만 아닌가요? 수분크림은 제가 또 마른 다음에 딱 라면 먹고 오늘 38일차 내일 39일차 때 뵙겠습니다.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의 한 달 모습을 보시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냥 예상하시면 되겠어요. 일단 오늘 제가 두 번 말랐습니다. 내일도 두 번 말할 거예요. 경과를 한번 보고 내일 39일차 때 뵙겠습니다. Hello, 친구입니다. 아 많이 컸죠. 너무 많이 커서 분갈이 해주려고요. 준비한 게 플라스틱 두 개. 얘 밑에 뚫었어요. 뚫어서 랩을 씌웠습니다. 이렇게 해주려고. 여기에다가 이 오프너, 와인 오프너 뒤에를 이렇게 뚫잖아요? 그러면은 이렇게 뚫었어요. 원래는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. 삶이 시트콤이야. 우리 엄마랑 있으면 더 그래요. 우리 엄마 진짜 웃깁니다. 필수 여사님 진짜 웃겨요. 굉장히 진지하게 웃기십니다.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우리 이모가 천안 사시는데 병천에 토박이세요. 아우내장도 두 분이 만나시면 첫 만남이 이래요. 아픈데 없어? 전 건강하죠. 이모는 이모도 아이고 저래. 아이고 나는 뭔 일이 났나 그랬어 그냥 세상에 세시한 거에 아이고 너라 다리가 그냥 펴지질 않네 얼마나 좋지 너 울면 죽어 너 울면 죽어 너 울면 죽어 너 거기서 울면 죽는다고 아이 나 그럼 못 가잖아 이모가 차벌미를 진짜 심하게 하시거든요. 그래서 항상 부치고 타셔야 돼요. 부치고 약 드시고. 두 분이 흔히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시간 먹었잖아. 너 먹자고. 우리 얼른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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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잡다. 그래서 얼른 와. 가자 밥 먹으러 가자. 가끔.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있는 영상 봐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감사해요.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영상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. 10년 전만 해도 전화 하려면은 그래도 그때 070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얼굴은 못 보니까 됐습니다. 깔끔하죠?
흙을 채우겠습니다. 제가 예전엔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헝겊 넣고 또 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여기다 담아주겠습니다. 됐습니다. 여기다가 이미 이 전에 이 페트병 안에 물이 잔뜩 있어가지고 젖었어요. 그래서 따로 안 넣어도 되겠어요. 페이퍼 타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. 됐다. 우와. 일단 얘를 심어주겠습니다. 엄청 길죠?